자, 여러분, 요번에 모셔볼 분은, 야, 저희 또 훈장교 길드에 엄청나게 또 세신, 이제, 플레미즈 카라멜님도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 뭐야! 야, 플레이 점프 안에 이거 뭐 바뀌었는데, 여러분. 태양 안에 있네, 막. 미쳤다. 자, 무보엠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보엠. 아, 박마마의 마마인. 야, 이렇게 또 있고요. 우와, 에레브 강이 보보마의 마마마. 야, 이게 또 바로 떡상했던 에레브의 광이. 자, 무기 제네시스 스티프. 야, 1초에 인트도 붙었고 보보마의 마력. 요렇게 해서 이제 스탯은 와, 테스업 기준 7863이십니다 와, 무시하고요. 블랙하트 또 끼면은 블랙하트 껴도 와, 테스업에서 67996이 달달하고요. 플레이도 바뀐 게 좀 많죠. 이제 원경이 플레이는 뭘로 이제 바꾼다 했었냐. 이제 여우와 불 그리고 사자 요렇게 이제 맞춰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비탈 플레이 미고는 1차고요. 자, 1차 한번. 오, 아, 이게 강화가 됐네. 오, 얘 붉은 소리 좀 강해졌어요. 자, 2차 오비탈이 계속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오비탈 익스플로전. 요거는 온오프 스킬인데, 추가타 발생? 어? 오늘, 이번에 새롭게 생긴 스킬인가요? 추가타가 하나 또 생겼네. 자, 마일스트롬. 요거는 바인드로 바뀌었습니다. 마일스트롬이. 블레이드 익스텐션.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야, 굉장히 좀 멋있어졌는데? 확실해졌습니다. 진짜 태양 같아. 타수가 근데 좀 별로다. 인페르노 라이즈. 사자 상태일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소환할 수 있고요. 아래방향 키를 누르면 사용하면 플레임 폭스가 소환이 된다고 하네요. 냐옹. 폭스가 보스 모드. 오. 이렇게 하면 닿을 때 빵빵빵빵빵빵빵 여기서 보스에 닿으면 터지네. 사자 모드로 하면은 이게 사냥용. 요게 사냥용. 그 다음에 임페르노 라이즈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임페르노 라이즈가 화염을 폭주시켜 큰 데미지로 불태운다. 자, 그리고 사자 버전으로도 임페르노 라이즈 한번 써볼게요. 오, 딱 사냥용 느낌인데. 그 다음 플레임 베리어. 와, 15초 동안 치명적인 상태 이상 최대 10회. 아, 야,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막 그 불독처럼 다 쓰고 나서 지속시간이 도는 게 아니라 15초 동안이라가지고 위험할 때 좀 긴 의지 느낌? 맞네. 임플서 때 쓰라고 이거 지금 준 거네. 아, 하이퍼. 피닉스 드라이브. 오, 이거 봐. 오, 얘도 180초 됐네? 와, 쓰고 많네, 진짜? 플레임 베리어 막 이런 거 넣고 사자 모드, 여우 모드. 아, 여우 모드 쓰고. 자, 시드링. 그리고 요거 쓰면 어떻게 돼? 오, 요거요. 그냥, 야, 이거 뭐야? 그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는 거야? 3초 동안 플레임 강화네, 여기. 따로따로. 야. 야, 요게 좀, 야, 우다다다다다. 야, 잠깐만, 야무진데 이거? 아니 그러면 극대를 어떻게 돌려야 되지? 일단 한번 대충 써봤는데, 와, 그래도 역시 임플서는 임플서다. PS 드라이브가 30%. 미스치는, 귀여운데? 플레이오저도 극대를 두기 갈피를 못 잡겠다고.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리스트 레인트링 안에 이 극대를 넣어야 되는데 점유율이 인서클이 가장 높고, 그러면 PS 드라이브를 어떻게 써야 되냐, 요게 지금 좀 고민이 되거든요. 180초 120초인데 아, 이게 좀 애매하네. 자, 이거는 보스를 한번 가보자. 여러분, 보스에서 사실상 좀 진가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오브레드 마나카 다 쓰고요. 그러면 1패를 피니스 드라이브를 써서 그냥 한번 녹여버릴까? 자, 새롭게 나온 스킬입니다. 피니스 드라이브 요거 한번 갈겨보겠습니다. 가보자. 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마구마구. 오우, 야, 딜 센데. 아, 근데 여기서 쓰지 말고 버닝님도 쓰지 말걸. 아, 61% 날라간다. 자, 브레이크 싱글 파랑크스. 이렇게 되게 날라가니. 오케이, 바인드 그냥 써주고 미스칩이랑.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태 이상 내성 스킬도 써주면서 바로 임플서. 야, 위에 막아줍니다. 이러면은 풀 히트로 마무리. 슛.
어, 센데? 야, 상태이상 대세 이거 딱 임플서용 좋다. 이게 플레이인 것인가? 자, 전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전분. 자, 불비탈. 여기다가 점프 한번 해주고. 위점까지 있으려. 아우, 위점도 높아. 좋아. 오, 플레이. 자, 파이어블링크 한번 써놓고. 자, 여기서 이제 멋있게. 파이어블링크 써버리기. 요런 유틸도 어느 정도 있고요. 어이쿠야, 아야, 여기서 바로 자 위험할 때 무적기 카타클리즘, 와, 메테오, 아 지리네, 아 간지 고쳤습니다. 자 초월차 시그너스 미리 한번 달궈주고, 자 여우 소환해주고 이제 엠버링크, 그 다음에 자 바인드 그냥 미리 넣어줍니다. 바인드 넣고 시드링. 자 여기서 이제 자 마구마구 펀치. 자 보다 야 여기 근데 마나 개빨린다. 뭐야, 어야 재밌는데 이거. 야 강화 펀치 지리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눌려. 여기서 리를 쓰고 여기서 웨폰을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15초 동안 보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쉐딩 쓰고 이렇게 날리고 여기서 버닝이 다시 깔고 다시 텔레포트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인플서 써버리면은 15초 동안 상태 이상의 면역이 되면서 인플서로 정규초까지 피하면서 지날 수 있다는 점. 오케이 끝. 와 달달했다. 오우 야 텔레포트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태양이 세 개야. 잠깐만 내 태양이랑 잠깐 헷갈렸어. 자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오 아니 플레이도 오 괜찮아진 것 같아. 아 확실히 스킬들이 하다가 생겨야 돼 진짜. 어? 자 잘만 맞추면은 의지 없어도 이렇게 프리트 넣을 수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불비탈 알콘. 오 임플서 오비탈 플레이. 야 핀스트라이브 이게. 야 내가 볼 때는 마구마구를 리레에 넣고 인피니티 플레임 서클을 웨폰에 넣으면 딱 괜찮은 것 같은데. 6조 5조 4조. 이번에 플레임 위자드 한번 하데미 소풀. 아 테서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인드 시드링. 자 마구마구 펀치. 오! 야 지리네. 제네 모조 쓰고 끝자락에서 이제 아 질량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회 타격이어가지고 계속 이거 지금 어 플랜 디스처즈도 빨리빨리 도는데. 자 임피롤라이즈 한번 써주고. 와 야 테스업에 하드 데미안 이렇게 녹는다고. 올라갔을 때 잠깐만 나 서커스 가능? 아 서커스까지 가능. 서커스까지 가능 좋다. 자 그리고 상태 이상 내성 막아주는 거 하고 점프 튀면서 요라면 이 페이지. 아 살았다. 휴. 아 그러게요 임플서 풀곡딜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 여기서 이제 초월속딜을 싹 다 유인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텔레포트를 하는 순간 엠버링크를 쓰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바로 바인드를 걸고 여기서 바로 마구마구 펀치 활동. 자 끝날 때쯤에 여기서 공이 온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바로 임플서 써주면은 손해 없이 다 막을 수 있다는 거. 야 마무리 되겠는데 마구마구 펀치. 아 잠깐만 축구야. 아, 치즈볼 내 치즈볼 사망. 도도도도도도도 아니 플리 재밌는데요 이거. 근데 피닉스 드라이브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요게 관건일 것. 시드링을 두 개를 돌리면서 파괴를 하나를 포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센 거는 인플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서에 넣고 웨폰 퍼프로 피닉스 드라이브를 쓸 건지 아니면은 리레에다가 피닉스 드라이브를 쓰고 그 다음에 인플서를 웨폰에다 쓸 건지. 근데 이번에 내가 볼 때는 플레임 베리어가 생겨가지고 인플서를 리레에다가 파괴에 맞춰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웨폰 퍼프에다가 피닉스 드라이브를 쓰고 조금 찬 인플서를 더 쓰는 게 딜사이클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쿨타임이 둘 다 180초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약한 스킬을 포기하는 게 맞아. 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아 오늘 다시 한번 아이디도 대우유시 카라멜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확실히 리마스터가 이게 밸런스 패치를 가장한 리마스터거든요. 원래 불편했던 점이나 딜이 좀 부족했던 거를 이제 보완을 받았습니다. 피닉스 드라이브 새롭게 생겨가지고 이제 웨폰 버프랑 뭐 리레랑 같이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의 극딜 야무진 극딜 하나 이제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
본 피닉스가 이제 온오프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온오프를 헤더를 같이 이제 까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우 모드에서 이제 보스전에 좀 더 이 터지는 거 요게 좀 생겨가지고 이제 거리 오비터 플레임 애드레인지를 그냥 이제 자유롭게 온오프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냥할 때는 당연히 요걸 이제 오늘 또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자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또 때리면은 요것도 나쁘지 않다. 아유 아이 좀 기가 막히네. 이거는 옛날에 그 네트의 피라미드 스텔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아이쪽이라 서포스 달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이디 대회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리먼 서플리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밤